이사나 상속 같은 일시적 2주택자도 보유세 부분에서 1주택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기재부가 발표했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자처럼 보유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뉴시스 박영주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정부, 이사,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자, 1주택 세제 혜택 검토라고 되어 있고요. 기사 내용 요약본을 보시면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보도 자료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처럼 세제 혜택을 부여받는 건 법률을 바꾸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검토하겠다라는 거고 하지만 이미 고령자 납부유예 또는 분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적용 기준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죠. 고령자 납부유예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이나 소득이나 세액 기준이 충족되면 가능하고요. 분납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정 금액, 종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가능하니까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적용받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이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본문 기사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정부가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는 게 아니고 검토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기획재정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기재부가 발표한 그 보도자료를 봐야겠죠.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보도자료인데요. 4월 11일 날 발표가 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서 기재부는 두 가지를 표명했었는데요. 인수위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에 대한 입장은 제가 바로 앞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정부가 올 3월 23일 날 발표한 2022년 공시가격 관련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하여 언론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다음에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알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오늘의 주된 내용이겠죠. 이사 상속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에서 배제되어 왜냐하면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사하기 위해서 새 집을 구입하면 일시적으로 집이 두 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가 되는 거고 종부세 부분에서 그리고 집 하나만 가지고 있었는데 상속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면 역시나 집이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되니까 1세대 1주택자에서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종부세 부담이 이제 증가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는 서울경제 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속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 실수요자는 정부의 보유세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2년 2월, 올해 2월 달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이 시행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입니다. 종부세 관련한 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상속주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서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라는 거죠. 이건 제가 이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건 제가 PPT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자료 보이실 겁니다. 보시는 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입니다. 올해 2월 15일 날 공포가 된 시행령이죠. 기재부가 말한 이때 개정했던 시행령입니다. 제4조의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자산세액의 계산이라는 항목에 담겨 있는데요. 3항 3호를 보시면 다음 각목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수는 이제 우리가 이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나목을 보시면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 개시일로부터 다음에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수도권 및 광역시나 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지 2년 또는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때 그 상속주택은 납세의무자의 종부세 계산할 때 납세의무자의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부세에서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일반 세율이 아닌 추가세율로 중과세율을 적용받잖아요. 거기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부세 세율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택수가 좀 적다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을 제외한 2주택 이하라면 최소 0.6부터 최대 3.0%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데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이라면 일반 세율보다 더 과한 최소 1.2에서 최대 6% 이런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상속을 받아서 집이 두 개가 됐다면 그리고 그때 그 주택이 모두 다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그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주지 않았다면 이쪽 세율을 적용받는데 빼주게 되면 이렇게 넘어와서 일반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종부세 부담이 과하지 않고 덜하다라는 게 바로 기재부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보도 자료를 보시면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적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법을 바꾸는 부분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 다만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게 기재부의 입장인 거죠. 자, 그러면 이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은 무엇일까? 이 혜택은 종부세에서 혜택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기본공제가 다르죠. 다주택자라면 일반적으로 6억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라면 11억을 공제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령자, 그리고 장기 보유,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해당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그렇다면 종부세액에서 공제도 받죠. 최대 80% 고령자 공제와 장기 보유 공제를 다 더해서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부부 공동 명의로 1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에도 혜택을 주고 있죠. 이제 이때는 부부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냥 부부 각각 6억씩 총 12억을 공제받는 방법과 둘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을 해서 1주택자로 11억을 공제받고 그러면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고령자 공제 그리고 그 주택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다면 장기 보유 공제까지 이렇게 최대 80% 이 혜택을 받는 둘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시적 2주택자한테도 이렇게 혜택을 주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건 쉽지가 않고 적극 검토한다라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실수요자 보호라는 일관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법 개정을 통해 이사, 상속 등 일시적 2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일시적 2주택자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도 지난 3월 23일 날 이런 2022년 공시가격 상승 관련 종부세 완화 방안으로 발표했었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거고 그러면서 고령자의 경우에는 납부유예제도 종부세를 나중에 상속이나 양도할 때 그때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유예시키는 혜택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일시적 2주택자가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이거였죠. 이 고령자 납부 유예 그리고 분납 제도에 대해서 종부세의 고령자 납부 유예 및 분납 제도 적용 대상이 초고가 주택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지만 이건 사실과 다르다. 그러니까 기재부의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이 고령자 납부 유예는 지금 바로 자료 위쪽에 나와 있는 대로 올해 3월 23일 날 정부가 발표했던 이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시적 1주택자에 대해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 재산세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 부분에서 그래서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작년 공시가격을 적용시키는 거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언급했었던 게 바로 고령자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을 한 거죠. 이때는 이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연령이나 소득, 세액. 연령은 이제 60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소득은 총급여 7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세액은 종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자여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종부세를 양도, 증여, 상속 등 그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뤄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서는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 주택이 굉장히 고가의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을 좀 지기 어렵다면 그 주택을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나중에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납부할 수 있게끔 좀 미뤄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올 3월 달에 발표했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인데 여기에서 고령자 납부 유예 같은 경우에 조선일보에서 이렇게 60세 이상 종부세 유예 비싼 집 살아야 혜택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초고가 주택에 한정해서 혜택 받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었고 분납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조선일보를 예로 들었네요. 그림의 떡 종부세 분납 타워팰리스 90평은 살아야 가능하다 라는 제목으로 역시나 초고가 주택에 한정해서 혜택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가 있었는데 기재부 입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기재부 설명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령자 납부 유예와 분납 제도상 이 세액 요건은 고령자 납부 유예는 100만 원 초과고요. 분납 제도는 250만 원 초과일 텐데 이러한 세액 요건은 유사 제도와의 형평성 유동성 확보 어려움, 제도 운영상 행정 비용 등을 종합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고령자 납부 유예 같은 경우에 100만 원 기준은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결정했다는 거죠. 더 낮출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혜택을 주다 보니까
그냥 이런 여건 때문에 1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과연 그 100만 원의 종부세가 나오려면 집값은 얼마나 될까? 이걸 따지다 보니까 고가주택이 해당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 고가주택에서 한정해서 혜택을 주려고 만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을 한 거다라는 거고요. 분남 마찬가지입니다. 분남 같은 경우는 아마 기재부 입장에서는 더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남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해요. 이제 이건 종부세법 제20조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사 나온 대로 뭐 타워팰리스 90평 정말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정말 고가의 주택이라 이 종부세가 250만 원 초과할 수도 있겠지만 1세대 1주택에 한해서 주는 게 아니니까 집이 여러 개에서 종부세가 과세가 이제 중과세가 되다 보니까 250만 원을 초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더더욱 이렇게 초고가 주택에 한정해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라고 기재부는 입장 표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서 이 신축주택의 경우입니다. 신축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가 적용되기 불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는데 이건 사실과 다르다라는 게 기재부인 거죠. 이걸 조금 더 정확히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세부담 상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산세와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죠. 작년에 냈던 세금보다 올해는 일정 비율 이상 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세부담 상한인데 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려면 작년 보유세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축 같은 경우는 작년 공시가격이 없으니까 그 기준점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지 못하면 올해 공시가격으로 적용을 하면 세부담이 커지니까 반발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에도 기재부는 걱정 말라라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대로 신축주택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작년 공시가격 적용 특례 등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이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은 법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생략을 할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법에 이런 경우에도 작년에 이런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법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재산세 마찬가지고 종부세 마찬가지고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이렇게 지방세법상 재산세 규정을 준용해서 과세표준을 산출하니까 세부담 상한을 적용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재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해서 이렇게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세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세대 1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득이한 경우니까 다만 이제 법을 바꾸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요하는 것뿐인 거죠. 물론 지금 현재 기재부가 적극 검토한다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발표했지만 사실 안 하겠다와 같은 거죠. 왜냐하면 곧 정부가 바뀔 거니까. 즉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정부인 윤석열 정부로 공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정부에서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법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지 그리고 법을 바꾸고 간다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종부세 과세 체계가 주택을 몇 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잖아요. 2주택 이하면 기본 세율이지만 조정 대상 지역에 2주택이거나 아니면 3주택 이상이면 기본 세율보다 더 추가된 중과 세율을 적용받으니까 근데 이 과세 체계를 아주 예전처럼 이렇게 바뀌기 전에 그 전으로 돌아가서 그냥 납세 의무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을 다 더해서 과세 표준 구간별로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이렇게 바뀌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뤄갈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